장편 영화 부분 지원작 비트메이커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신인기입니다. 영화 비트메이커는 국악의 장단과 힙합의 비트를 초월한 난타 위주의 음악 영화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리듬이라는 음악적 요소가 메인 컨셉인 만큼 국악, 힙합 이두 이질적인 음악 장르가 영화 전면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는 곧 이야기 안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 문화 간의 단절이라는 설정으로 입혀지기도 했습니다. 전통 예술을 계승하면서 살아가는 젊은 국악 여성인과 무명 남성 래퍼 둘이 만나서 각자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현실에 맞서서 음악을 만들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또그 과정 속에서 용기를 얻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집필 과정에서 두 남녀 주인공보다 음악이 더 중심에 있고 음악이 더 주인공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피칭작으로 초청을 받게 돼서 의미가 참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음악 영화 제작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해서 제작 준비 더욱 탄탄하게 할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피칭 프로그램에 시스터즈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출품한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굉장히 인연이 깊고 또 제가 사랑하는 영화제인데요. 뭐 한국 번안가요사라든지 다방의 푸른 꿈, 그 시간의 종말 등 제가 만든 그 모든 음악 다큐멘터리들이 제천에서 상영된 아주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새로운 작품으로 피칭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시스터즈는 이 다방의 푸른 꿈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촬영하면서 제작하면서 이 이야기는 꼭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그 프로젝트인데요. 한국이 1960년대, 1970년대에 단순한 걸그룹이 아니라 걸밴드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정말 진정한 뮤지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제 엔터테이너가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의 역사. 근데 이제 이분들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 지금 케이팝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완전히 우리들의 이제 기억 속에서 사라진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960년대, 70년대에 미국 무대 클럽이라든지 그다음에 월남전 그리고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 등 북미에서 활동했던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했던 걸밴드들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한번 복원해내는 그러한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이 끝날 무렵에 라트라비아타의 안병래 PD라고 합니다. 저희 영화는 상처받은 42살 두 남녀가 클래식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힐링 영화입니다. 요즘은 자극적인 소재의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는 따뜻한 이야기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였고요. 엔서코 감독님에게 특화되어 있는 영상미에 음악이 더해진다면 힐링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장편 피칭작 5편에 대한 정보를 모두 보았는데요. 정말 모두 기대되는 작품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5편 안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음악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유일의 제천국제영화제에 피칭작으로 참여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12번째 노래를 연출하는 박혁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2번째 노래는 1987년 감독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듣게 된고 유재한님의 발표되지 않은 신곡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듣고 있는 유재한님의 곡은 총 11곡이 남아 있습니다. 팬심으로 시작했고요. 유재한님의 다큐멘터리를 꼭한편 만들고 싶었습니다. 26이라는 아주 짧은 생을 마치고 돌아가셨지만, 그가 만든 11곡은 지금까지도 제가 아주 즐겨 듣는 최애 곡들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뭐 학교 동기라든가 앨범에 같이 참여했던 세션맨들, 뭐 여러 지인분들, 그런 분들을 연락드려서 지금 인터뷰를 진행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유재하님의 친형님으로부터 사라진 유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그 안에는 작곡가 출신답게 습작을 했던 오선지 노트들이 꽤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유품을 찾는다면 그 안에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분의 12번째 노래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12번째 노래를 찾아서 유재하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영화를 통해 함께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작 지원 그 본선 무대에 설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주 기쁩니다. 피칭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음악영화제라는 데서 피칭을 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되고요. 지금 트레일러를 좀더 디벨롭 시키려고 약간의 촬영을 더 진행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아주 최고 단계라 어떤 장소라든가 또 어떤 인물을 섭외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뭐 하지만 남은 시간 잘 활용해서 트레일러도 많이 보강하고 또 좋은 피칭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뭐 욕심을 낸다면 제작 지원작에 선정되어 향후에 꼭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장덕을 아시나요? 연출을 맡은 이규철 감독입니다. 저희 다큐멘터리는 국내 최초의 여성 싱어송라이터인 장덕의 삶과 노래, 그리고 거기에 숨겨진 안타까운 사연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피칭과 제작 지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잊혀졌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편 영화 25분 연출 장현빈입니다. 네, 25분은 주인공 청배가 사별한 부인이 즐겨 듣던 가수 백나나의 LP를 판매하려고 이제 중고 LP점에 찾아가고, 구매를 원하는 대학생 은비를 만나서 함께 음악을 들으며 떠나간 사람들을 추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음반을 모으는 취미가 있지만 그것을 재생할 수 있는 어떠한 기기도 없습니다. 지금 그 음반을 재생해서 들을 수 없더라도 언젠가 미래에 이 음악을 듣는 현재의 저를 떠올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을 고민해 보다가 LP 속에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게 된것 같습니다. 어떠한 극적인 사건보다는 대화 분위기로 주인공의 위로를 표현하려 시나리오에 노력을 했는데, 지원 신청서를 내면서는 사실 시나리오를 통해 그런 감정들이 잘 나타났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이야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머릿속에 더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작 지원 프로젝트 단편 부분 피칭작으로 선정된 오브리트급의 감독 정재현입니다. 오브리트급은 3인조 밴드가 결혼식 축가 연주를 맡게 된날 벌어진 소동을 담은 음악영화입니다. 우리 사회 속 결혼식이라는 행사, 이벤트를 축가 밴드의 시점에서 바라보며 이들이 겪는 하루 동안의 소동극을 블랙 코미디적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 제작 지원 피칭 선정작으로 뽑혔다는 점이 큰 영광입니다. 이 이야기를 영화로 완성해보라는 작은 응원을 보내주신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남은 기간 그리고 피칭 행사를 잘 마무리하여서 내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완성된 노브리트급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테 감독 손희송입니다. 포르테는 유명한 영화음악 작곡가 밑에서 온갖 갑질을 견뎌내면서 고스트라이터로 일하는 민수라는 작곡가의 이야기인데요. 하루하루 힘겹게 갑질에 버텨가던 민수는 어느 날 평소에 동경하던 피아니스트 채연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민수에게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공포음악 판타지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요. 어느 날 친한 친구랑 얘기하다가 이제 친구가 상사한테 갑질을 크게 당해가지고 저한테 하소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친구의 이제 분노가 저한테 전해졌고 문득 든 생각이 이렇게 갑질을 견뎌내는 을들의 분노가 쌓인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갑들에게 저주가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피칭 선정작으로 기회를 주신 점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 전 작품들이 모두 음악영화였고 제천에서도 상영했어서 영화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악영화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영화인 입장에서 이번에 뽑히게 된다면 새롭고 재미있는 음악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를 드립니다의 연출을 맡은 장원혁입니다.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서비스 김입니다. 조연출을 맡은 허태림입니다. 촬영을 맡은 신신혜입니다. 네, 하세요. 저희 피아노를 드립니다는 한때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지만 현재는 보험의 판원인 재홍의 이루지 못한 꿈에 관한 하루를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쓸 때 퇴근길에 이 피아노를 드립니다라는 전단지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전단지를 보고 꿈과 현실이라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고민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하게 된 영화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단편을 찍고 언제 또 단편을 찍을 수 있을까,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만약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저희는 정말 철저하게 시간 내에 완벽하게 찍어내기 위해서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저희 이번 영화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피아노를 드립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하연 학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화 허리케인 캐스퍼를 잠깐 소개하자면 락밴드 허리케인 캐스퍼가 프로레슬링 경기장에서 축하 공연을 하러 가는 퍼포먼스 위주로 구성된 스포츠 음악 영화입니다. 저희 강렬하고 스피디한 락 음악과 프로레슬링의 결합을 통해 영상화할 예정이고요. 정말 부족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화이팅!